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만드는 유튜브 영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동영상과 채널을 만나보면서 유튜브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너도나도 유튜브를 하는데, 나도 한번 취미 삼아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 또는, 보기는 봤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오프닝처럼 이 1강을 들으시면서 정확한 개념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정확한, 나는 기술도 없고, 이런 영상 관련해서 한 번도 편집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괜찮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네. 저사양의 PC 또는 툴의 어떤 작업 경험의 유무, 이런 것들 관련이 없이 여러분들께서 쉽게 유튜브 영상을 원하시는 대로 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튜브 채널 전체에 대한 유튜브 안에 들어가는 영상을 좀더 간결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영상 도구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제작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도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영상 편집 기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영상 편집 기술은 무엇인지 이런 팁들을 또 저희가 나중에 실습하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아주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유튜브란 전 세계 네티즌들이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로 2005년 2월에 체드 허리, 스티븐 첸, 자웨드 카림이 공동으로 창립한 회사입니다. 이후 같은 해인 2005년 11월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었고요. 타임지에 의해서 2006년 최고 발명품으로 꼽히는 웹의 선두 주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1억 개의 비디오 조회수를 기록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이 유튜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튜브에서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모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고 그들을 세상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뭔가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채널을 운영한다고? 과연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유튜브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서비스인 과거에서는 블로그가 유사한, 그런 컨텐츠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블로그나 카페 한 번쯤은 다 운영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로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글과 사진으로 블로그에서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했었다면은 여기 유튜브에서는 콘텐츠를 담는 그릇만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의 최초의 동영상은 2005년 4월 23일이었는데요. 유튜브의 동영상이 최초로 업로드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e at the Zoo라고 검색해보면 고대 유물 같은 영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올린 최초의 동영상이 사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유튜브의 역사와 오늘날의 놀라운 변화를 반추해 볼때큰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사람이 곧 주인공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이 유튜브 사이트로 들어가서 PC 버전에서 바로 검색을 직접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영상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Me at the zoo.
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최초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는 엄청난 세계 최고의 사이트, 동영상 사이트가 생기게 된 어떤 시초라고 할수 있는 역사적인 영상인데요. 과연 요즘의 유튜브랑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14년 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14년 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번 19초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클릭해서 보도록 하죠. All right, so here we are, one of the elephants.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여기서 하단에 있는 자막을 만약 영어로 변경을 하신다면 화면에서 숨겨져 있던 자막을 플레이하여 다시 재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ll right, so here we are, one of the elephants.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really,네, really 뒤에 long trunks, and실제로 that's cool. 동물원에 가서 뒤에 있는 코끼리를 보고서 그냥 And that's pretty much all there is to say. 지금 쉽게 말하면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73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댓글 역시 게시일이 2005년 4월 24일로 되어 있고 수많은 댓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가장 오래된 동영상에 대한 반응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영상 제작을 통해서 어떤 자막을 넣거나 지금처럼 보기 좋게 꾸미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요. 그냥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업로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람이 설명을 해주면서 다른 보는 이들에게 지금 현재 같이 동물원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공감을 느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튜버를 사용해서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이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왜 자기 모습을 찍어서 세상에 공개할까요? 바로 이첫 원작자가 같이 이 동물원을 공유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 생활 속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유대감을 느끼고 또 나를 표현하고 또이 정보를 통해서 남에게 알려서 돕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알려주고 또는 나의 컨텐츠를 통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또 누군가와 연결되고 공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유튜브는 유튜버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은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채널을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유튜브 콘텐츠는 1인 콘텐츠 그리고 그 이외의 콘텐츠로 나누게 됩니다. 1인 콘텐츠는 개인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형태고요. 그 외는 기업, 연예인, 공식 영상 또는 정치, 사회, 연예 이슈, 음악 재생 등과 같이 퍼온 정보로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과거에는요, 바로 이 퍼온 형태의 정치, 사회, 연예 이슈 콘텐츠가 인기 급상승 동영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존 미디어가 담고 있던 콘텐츠를 유튜브로 그냥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1인 콘텐츠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대죠. 신문 지면에 실리지 않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 또는 방송에 나오지 않는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유튜브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콘텐츠가 된 것입니다. 타임지 선정 2006년 올해 발명품 중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배우고 놀라고 흥분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냈다. 이는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거대한 현상이다라고요. 유튜브는 매일 1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비디오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국가 및 언어의 제한 없이 90개 나라에서 188개 언어 비디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자신의 영상을 올리고요.
또 다른 사람의 영상 시청을 하고 댓글을 남기고 친구에게 공유하며 동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는 새로운 세상이 바로 이 유튜브 안에 담겨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실제로 뉴스에서 나타난 유튜브에 대한 사실인데요. 실제 갓튜브라고도 불리게 된 유튜브는 철의 장막으로 불렸던 한국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다루었습니다.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모바일을 제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유튜브의 한국 내 고속 성장 이면과 업계에 미친 파장을 다루게 되면서 SNS 시장에서 사용률 1위를 차지한 유튜브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의 무서운 성장세에 네이버도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죠. 유튜브가 단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네이버 사업의 근간인 검색 영역까지 침투하였기 때문인데요. 동영상에 친숙한 10대와 20대는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리 레시피나 메이크업 팁등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 대신 이제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찾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떤 메이크업 팁이라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적힌 글과 사진을 통해서 보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영상으로 바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내 영상을 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까요? 자, 먼저 유튜브 시청자의 세 가지 특성을 봅시다. 첫 번째는 동영상 시청도 SNS 소통처럼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즐긴다라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유튜브의 특징은 제작자와 시청자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그 점이 한몫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청만 하는 TV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죠.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해지면서 동영상 시청도 SNS처럼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댓글, 좋아요 버튼으로 제작자에게 소감을 직접 남길 수 있고, 동영상을 함께 보는 이들과 공감할 수 있고요. 때로는 친구에게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보면서 할수 있는 동시 상호작용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요. 짧은 컨텐츠를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하나의 통으로 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짧은 영상을 계속해서 본 다음에 하나의 영상을 본 다음에 관련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해주기 때문에 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3세부터 24세 연령대의 유튜브 앱 1평균 이용 시간은 무려 56.9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인기 콘텐츠 평균 러닝 타임은 2, 3분 이내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짧은 동영상 2, 30개를 연이어서 시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죠. 마치 드라마나 웹툰을 보듯이 다음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를 연속해서 시청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정한 취미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덕후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에 대한 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덕질 또는 팬질을 즐기는 시청자가 유튜브 내에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유튜브 제작자와 구독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이제 탑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영상 콘텐츠를 시청자와 공유하고 이들과의 어떤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채널을 일단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유튜브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한 후 여러분만의 채널을 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유튜브라는 이 동영상의 바다에는 수많은 콘텐츠가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이 동영상들은 바로 채널이라는 각자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만들어야 유튜브 속에 진짜 내 공간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채널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 채널 만들기를 실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채널은 텅 비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이 빈 곳에 뭔가를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먼저 제작을 해보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면 구글 아이디가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채널을 개설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채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새로운 아이디로 채널을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구글에서부터 들어가셔야겠죠? 네, 그래서 구글로 먼저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주세요. 구글 계정 만들기 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보세요. 이와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들어가시게 되면 이와 같이 구글 계정 만들기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 중앙에 보시면 구글 계정 만들기가 있는데요. 기존 계정이 있으시더라도 채널용 새로운 계정을 우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계정 만들기를 선택해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성과 이름, 사용자 이름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름과 성 부분에다가 채널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구글 계정과 우리가 만들 유튜브 채널은 큰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성과 이름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성과 이름이 내 채널명이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채널명으로 보여질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름이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성이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을 조 선생, 성을 조 이름을 선생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채널에 어떻게 나타나죠? 선생 조라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이제 앞부분에 보일 것을 이름을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영문이나 한글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고요. 섞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생이 그리고 이렇게 적고 나면 사용자 이름이 제가 작성한 이름을 토대로 해서 발음이 나는 대로 이렇게 메일이 생성이 되는데 사용자 이름을 지우고 마음대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걸로요. 이와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한 8자 이상을 쓰고 한 번 더 확인 누른 후 다음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구글 계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복구 이메일 선택사항이고 그 다음에 생일을 입력하고 성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필수적으로 입력한 후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을 확인하고 밑에서 구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를 눌러야 계정 만들기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회원가입을 마치고 바로 유튜브 채널 만들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구글 계정 만들기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실제로 나의 채널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